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. 아, 포스 790. 야, 여기는 몇십만입니까? 54만이군요.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? 아, 여기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네. 또 각종 반지가 다 있군요. 아, 그러네. 수건 깔끔하네. 아, 아마 무기력 쪽이 너무 좀 약하다 보니까는 수공점이 좀 약한 것 같은데. 제로 크라테스링. 저도 처음 보는 반지인데요. 크리 15%에 데미지 3%가 있군요. 고귀한 입이야. 보보록. 네네, 고객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? 근데 뭔가 HP가 낮은 것 같다? 아, 현질 할 생각이 없다고? 고객님의 추천드리는 사은품은 이제 신발처럼 나머지 부위를 좀 일단은 리모델링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. 벨도 아직 안 달려 있어가지고. 이런 식의 일단은 정형화를 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하신 게 있으니까는. 요런 느낌의 정형화. 어떻습니까, 고객님? 요 느낌의 정형화를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네. 유자 있을 때 유정 같은 걸로 하고 좋을 것 같고. 네네, 고객님. 요 사은품 어떠십니까? 일단 리모델링과 신발처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뭐 여유 되면은 링크 아우 유니온 같은 것도 좋고. 네네, 고객님. 추천드리는 사은품입니다. 신발처럼 17성하고 에디 두줄 이상 해가지고 일단은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추업도 좀 신경 써주면 좋겠지요. 네네.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체력 50만 대벤저님.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요렇게 리모델링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.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? 피가 똑같은데 왜 다르냐? 무기류의 차이도 많이 심하지요. 그리고 템 세팅 그렇습니다. 제 얘기 들으셨나요, 고객님?
아,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지요. 감사합니다. 네네, 고맙습니다.